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참 어렵기만 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시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난 25일 열린 한 포럼에서 세월호 참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연구위원인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조성민 교수는 공관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서신 등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분석하며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민 교수는 또 하나님은 이 참사를 빚어낸 사람들의 악행과 피해자들의 슬픔 또한 기억하고 계신다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사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용한 사악한 인간들의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영원 원장은 최근 종교인들의 발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을 예로 들며 복음주의가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를 고민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는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원장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약자 보호와 평화, 공평, 생태 등 기독교적 사회 윤리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가치들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육신전 낮아짐과 섬김의 정신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약할 때가 아니라 강하고 힘이 있을 때 증명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가진 힘을 이 꼴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약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일제의 식민 역사를 비롯한 삶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 시각을 분석하고 사회 속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미입니다.